무신이 오나라로 망명을 했다 하옵니다. 뭐야? 그게 무슨 말이냐? 오나라면 적국이 아니더냐? 이 무슨 일이더냐? 그 시각 오나라.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니 참으로 좋구나. 이제야 비로소 저의 진정한 짝을 찾은 것 같사옵니다. 무신이 쫓겨난 하이와 함께 있었던 것, 대체 어찌된 일일까?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니 참으로 좋구나. 이제야 비로소 저의 진정한 짝을 찾은 것 같사옵니다. 무신은 왜 추방당한 하이와 함께 있는 걸까? 대왕, 국경의 적군이! 내 아무도 들이지 말라 했거늘! 대왕,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어찌 이것과! 무신 대부, 향기를 맡고 날아든 나비를 꽃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? 꽃은 그저 받아들일 뿐이지요. 아름다운 하희의 모습에 무신 역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. 하지만 하희는 왕의 여인이었고 그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. 잠시 거기 섰거라. 내 너를 잠시 보자고 한 것은 따라 나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그걸 어찌? 재채기와 연모는 숨길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? 무신의 마음 눈치채고 있었습니다. 처음부터 무신의 기계가 남달라 보였습니다. 자고로 여인은 강한 사내에게 끌리는 법이지요. 참으로 보통 여인이 아니었구나. 그래서 저를 택하신 것 아니었습니까? 무신은 하이를 갖기 위해 왕을 속이고 초나라를 배신한 것이다. 참으로 경국지색이로구나. 예? 삼사부일군일자 망일 구경경이라. 남편 셋, 왕 하나, 아들을 죽게 하고 한 나라까지 망하게 했으니 제가 정녕 역사에 남을 경국지색이 아니겠는지요. 중국 역사엔 양기비와 조비현, 서시 등 나라를 위태롭게 한 수많은 미인들이 있었다. 하지만 그들 중 최고의 경국지색은 바로 하희가 아닐까.